마마마. 귀여워! 뭐지? 말을 못하는 걸까? 이 세상에 그냥 살까? 갑자기 너무 귀여운 존재를 발견하고 말았다. 걷어차버려서 미안해. 어? 우와, 뭐야! 스마야! 우와! 우와! 아, 뭐야! 뭔데! 진짜 뭔데! 스마야! 위험한 생물은 나를 쫓아 달려온다. 대체 뭐야 저거! 나 아무 잘못도 안 했다고! 아니, 걷어차기를 했어, 근데 우리! 일단 달려서 아까 그 방으로 돌아왔다! 돌아온 건 좋지만 이거 결국 막다른 길이잖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까 그게 오기 전에 어떻게든 해야 돼! 침대에 숨어! 어떡하지? 숨어! 숨을 수 있을 것 같아! 숨어! 재빠르게 침대 밑에 미끄러져 들어가 숨을 죽였다. 아니, 솔직히 표지에서 얘 나왔었거든요. 표지에 얘 있었단 말이에요. 약간 그 파트너 같은 느낌으로 같이 돌아다닐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지. 들어왔다. 아이, 와중에 겉모습은 귀여운데. 스마? 수? 빨리 어디로든 가! 이러다 갑자기 눈이랑 갑자기 쿵 하고 나오는 거 아니지? 다행이다. 그 이상한 생물은 포기한 모양이다. 순식간에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다. 빨리 이딴 곳은 빠져나가자. 뭔가 분해! 예상했는데 놀랐어! 뭔가 분해! 예상 분명히 했는데 놀랐어! 뭐야? 잠깐만, 그러면? 침대에 숨는 게 아니야? 잠깐만, 그러면? 아, 역시 침대 밑은 좀 뻔했나? 생각보다 단순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네. 나가보자. 아, 이 귀여운 얼굴을 속았어! 여기서 한번 혹시 모르게 세이브해야겠다. 아, 밥 먹으려는 순간에 내가 비명을 질렀어? 아, 죄송해요. 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숨을 수 있어? 숨을 수 있겠어? 아, 잠깐만. 여기밖에 없어! 이 커다란 곳에 선반엔 서랍이 달려있고 그 끝에 롱코트 같은 걸 걸어두는 문이 있다. 여기라면 나 한 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문을 당겼을 때였다. 안 돼! 왜 안 열리는 거야? 문은 무언가에 걸려있는지 열리지 않는다. 열려주마! 아직 방문은 안 열렸다. 빨리 숨어야 돼! 나는 우선 두드리거나 당기거나 여러 가지 시도해봤다. 서둘러야! 문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 마치 내 행동을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가 어디서? 언제부터? 언제부터 있었지? 언제부터 있었어 저거? 언제부터? 난 공포와 도망치는데 정신이 팔려서 주변이 안 보였던 거다. 게임 오버. 잠깐만, 그러면... 다시 나가? 어떻게 하지? 숨는다고? 밀어서 막는다? 밀어서 막는다! 막는다! 숨어도 발견되면 끝이다. 그렇다면 여기 못 들어오게 하면 돼! 난 전력을 다해 문을 밀었다. 심마! 심마! 무서워. 만약 여기가 부서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자 손이 온몸이 떨린다. 그치만 안 돼. 힘을 빼면 안 돼. 우와, 뭐야! 누구야! 시끄럽다고, 이 쓰레기가! 한번 죽었잖아! 심아! 응? 밖에서 뭔가 큰 소리가, 거기다 왠지 모르겠는데, 뜨거운 기분이. 어? 아, 나 보수 꽉 꼈잖아. 제기랄. 다시 해야 되네. 그런 목소리가 들린 후 발소리 멀어져 갔다. 응? 살았나? 밖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모르는 것 투성이다. 진짜 모르겠어. 뭐야? 어떡하지? 그런 괴물이 있다니. 여기... 점점 더 내가 있던 세계랑은 다르네. 한 번 더 거울을 만져본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다. 어떻게 하... 누구? 잠깐, 뭔가요? 아까 그 충격은... 아니 왜 벽이 탔어? 어? 누가 왔어? 어떡하지? 들키면 곤란하려나? 그치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아 진짜 예상 일을 늘리지 말아줬으면 하는데. 아 이 문도 이렇게 패이고. 어? 문이 열리고. 어? 응? 진짜 누구? 문이 열려 자세를 잡았지만 얼굴을 내비친 건 아까 그 괴물이 아닌 평범한 남성이었다. 당신은... 어라? 이 방의 주민은 인간이 아니었을 텐데. 다행이다. 말은 통하는 것 같아. 뭐부터 얘기할지 생각하고 있자 그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어? 오호? 어? 에? 뭐야 그거? 어? 그거 뭐야? 불이 켜지고 방 전체가 잘 보이게 된 것과 동시에 그의 모습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 등에 달린 날개와 꼬리가 그렇다고 생각했다. 저런 게 나 있는 사람은 만화에서밖에 못 봤다. 그치? 무서워하지 마. 넌 인간이구나. 나는 메어. 메어 튜버로즈. 메어 튜버로즈. 여기 마계 아파트 라플레시아의 관리인이요. 아파트였어요, 진짜로? 관리인... 아파트? 혼란스럽겠지. 뭐, 무리도 아니야. 갑자기 이런데 와버리면 당연하지.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게 있지? 여긴 좀 그러니까... 진정되면 복도 오른쪽에 있는 방으로 와. 믿어도 되려나... 뭐, 마실 거라도 준비해둘게. 네... 그럼 기다릴 테니까... 꼭 와줘. 일단 아까 꿈에 나온 걔는 아니야. 걔는 머리에도 뭔가 날개 같은 거 갖고 있었어. 그렇게 말하고 관리인이라 소개한 남자는 방을 나갔다. 아파트라고 그랬는데 그럼 아까 그 생물도 주민이라든가 그런 걸까? 모르는 것들 뿐이야. 거기다 아까 그 사람 마계라고 했었지. 그치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우선 그 사람 말대로 진정되면 옆방으로 가자. 아, 무서워 진짜. 어? 왜? 문득 거울을 건드려 보니 손이 거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어? 왜? 혹시 지금이라면 돌아갈 수 있나? 원리는 모르겠지만 돌아갈 수 있다면 이제 뭐라도 좋아. 에? 잠깐만! 있는 힘껏 거울 속으로 뛰어들었다. 나 세이브 아직 안 했... 아! 쿵 하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 고개를 들자 낯이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내 방이야! 앙? 응? 뭐야 너? 어떻게 돌아온 거야? 이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완전히 통로가 안 막힌 건가? 아, 젠장. 실수했구만. 너 잘도 날 속였겠다. 얼른 돌아가. 어? 속은 놈이 잘못이지. 나 엄청 무서운 꼴을 당했으니까 얼른 나가. 사라져.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너같이 평범한 인간이 날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대처법도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다니 멍청하네. 아니 저기 들어간다. 아니 뭐 일단 저기를 순식간에 돌아갈지도 예상 못했지만 들어간다고 진짜 원래들 있는 대로 돌아갈 줄도 몰랐. 아, 이후로 세이브 안 했어. 아니. 요거였죠. 밀어서 막다. 자, 그리고 자, 초록색 글자는 누구였지? 그러니까 얘는 누군지 모른다. 일단 쭉 넘어갑시다.
얘가 관린. 그러니까 관린 이름도 몰라, 생각해보니까. 관린 이름도 모르네. 아니다, 매어 튜버로즈라고 말해줬구나.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얘 이름을 까먹고 있었구나, 내가 그냥. 아까의 전개에 너무 충격을 먹고 있었어. 네, 잠깐, 세이브 여기서 한번 하고. 아, 충격이었어. 아니, 설마 여기서 내가 돌아갈 수 있을 줄은 몰랐어. 가자. 얌전히 가자. 복도를 나오고 놀랐다. 아까 나왔을 땐 평범했는데 어째서인지 그을린 듯한 자국이 남아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우선 들은 대로 관린 씨에게 가보자. 아까 나 쫓아오던 그 아이 제가 되어 사라졌나? 어디 보자. 여기...지? 언뜻 봤지만 여긴 제법 고급스러워 보여. 고급 아파트일까? 그런 것 치곤 얘 세대수는 적은 기분이 드는데. 고급 아파트...니까 세대수가 적은 거 아닐까? 말 그대로 고급이니까? 아니... 고급이니까 방... 아, 같은 말 하고 있어. 아니, 고급이니까 방수가 적으려나? 내가 사는 아파트는 집값도 싸니까 전층 밀집주택이라 좁고.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관리인 씨의 방 앞에서 문을 노크했다. 관리인실이라는 명패가 걸려있어서 헤매지는 않았다. 아, 미우님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거울 속의 세계? 그 다음은 이제 관린 씨를 이제 만나러 갈 건데 그분이 설명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 잠시만 기다려줘. 지금 열 테니까. 어서 오세요. 자, 들어와. 실례합니다. 오홍. 방으로 안내되어 소파에 걸터 앉았다. 관리인 씨는 안쪽에서 홍차와 다과를 가져다 주었다. 그것을 테이블에 놓고 관리인 씨는 반대쪽 의자에 앉았다. 자, 그럼 새삼스럽지만 여고서 마카이 만쇼 라후레시에. 잠깐만, 목소리가 나오면은 이렇게 해놓고 이쪽 BGM을 높이고. 이러면 목소리 좀 더 잘 들리겠지? 어서오세요. 마게 아파트 라플레시아에. 난 관리인인 메어 튜버로즈. 잘 부탁해, 유메카양. 어서오라고 해도 속아서 와버린 거지만. 그래서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그러니까 묻고 싶은 건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은 그것에 대해서지. 저기 아까 복도에 나왔을 때 뭐라 말하는 이상한 생물한테 습격을 받았는데요. 그건 대체 뭔가요? 그거? 아! 그건 스마킨 얘기구나. 스마킨? 스마킨? 유메카양을 습격했다는 그 생물은 이 아파트를 경비해주는 스마킨이라는 마물이야. 몸은 작지만 어떤 장소로든 금방 갈 수 있고 남에게 환각을 보여줄 수도 있지. 본인 자체는 그다지 강하지 않지만. 하지만 아기가 있는 건 아니야.
그저 침입자를 내쫓아주기로 계약된 거니까 나중엔 더 이상 습격하지 말라고 말해둘게. 아, 경비원이었구나. 그럼 아까 그것도 이제 공격이라기보다는 잡아가지고 내쫓으려고 쫓아온 거구나. 예. 스마킨이군요. 뭔가 이상한 생물도 다 있네. 점점 더 여긴 내가 있는 세계와는 다른 것 같다. 아니, 나를 게임 오버해서 죽었을 때는 분명히 다른 애한테 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뭔가 걔 그 스마킹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것 말고도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그렇군요. 물어보고 싶은 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니까 세이브를 하게 해주세요. 됐어요. 여긴 어디? 여기는 어딘가요? 제가 살고 있는 세계랑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여긴 유메카양이 아는 세계랑은 유메카양이 사는 인간 세계와는 달라. 알기 쉽게 말하자면 이 세계? 마계 같은 그런 느낌이려나? 인간은 별로 없고 마물이나 괴물 같은 게 주로 살고 있어. 여긴 아파트니까 그런 인간이 아닌 사람들이 살고 있지. 인간은 없군요. 인간이 없는 세계에 인간이 오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아닐까? 없진 않구나. 없진 않지만 유메카양이 있던 곳처럼 많지도 않아. 그럼 관리인 씨도 사람이 아닌 거죠? 물론. 난 인간이 아니야. 뭐 일단 날개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긴 했지. 난 말이지 악마야. 역시. 악마? 그래. 하지만 안심해. 난 지금은 평범한 관리인이니까. 지금은이라는 거는, 그럼 그 전에는? 그 굉장히 무서운 말이네요. 지금은이라는 거. 참고로 여기 살고 있는 다른 주민들도 인간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는 평범한 사람은 아니고 말이지. 어라? 아까 말한 그 적지만 있긴 있는 그 인간 중 한 명? 근데 평범한 사람은 아니야? 우선 여기가 이 세계라는 건 알겠어요. 그래? 이해가 됐다면 다행이야. 네, 아직 정리가 좀 안 되지만. 뭐 그건 그렇지. 그건 말고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그러니까 아까 거울에게 속았단 얘기를 해야죠.